또 이어서 266쪽 지나서 266쪽은 볼 게 없고요. 267페이지 3번 하나 보죠. 3번. 이것도 과거에 딱 한 번 출제된 바였는데요. 건축법명상 이것은 우리 기본서 407페이지 있는데 건축법명상 다음 중 특특시장수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기재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관할 등기소에 있는 건물 등기 전부 사항 증명서 있죠. 거기 표제부에 내용하고 일치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하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하여 하는 사유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 어떤 상의 기재 변경이 있게 되면 촉탁 등기에 들어가야 되냐. 1번, 2번, 3번, 4번 끝 네 가지 딱 묶어쳐가지고 이것이 등기 촉탁을 해야 하는 사유예요. 그런데 5번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에 신규 등록이 딱 포인트. 신규 등록. 이 여러분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했어요. 신축했습니다. 신축해서 이제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지 않겠습니까? 사용승인서 내줍니다. 그리고 이 아까 특특 시장수 구청장이 그 건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개설해요. 개설해서 여기에다가 건축물 대장에다가 소유자 누구다, 이용사한테는 뭐다, 그 건폐 얼마다, 용률 얼마다, 대지면 이런 거 다 기재하거든. 여기다 기재하는 것을 등록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 등록. 신규 등록. 소유자 누구다 이렇게 등록했어. 근데 이 건에 대하여 여러분이 주인인 A라 해봐. A가 이제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할 등기소 있죠? 등기소에서 그 건물 등기상 전문증명서 이걸 만들어서 보호등기를 만드는데 보호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호전등기는 누가 하도록 되느냐? 이 건물주가 하게 돼 있어요. 그 명인이 될 사람만 할 수 있지 등기 촉탁사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셨으면 아셔야 돼요. 그거 이 새로 보호등기 칠 때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등기 명인이 될 사람, 소유자로 될 사람만 보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이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개설해서 등록했던 아까 행정청에서 다섯 명이 이것 좀 해주세요. 보호등기 이거 안 돼요. 절대 등기 촉탁사유가 될 수 없다. 5번 그거 하나 알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서 5번으로 갑니다. 5번을 보시면 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안전영향평가라고 하는 거 아까 바로 1번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아까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건축물 이게 바로 사전에 건축화를 신청해서 허가받기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1번은 읽어보시고 2번도 읽어보시고 3번 읽어보시오. 4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안전영향평가를 전문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사안전공단한테 의뢰해서 돈 주고 맡긴데 그 돈은 누가 내야 되냐 이거죠. 허가권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했던 의뢰한 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7번 그래 5번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정답이 4번 허가권자 그 말 쳐버리고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이렇게 수정해서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402페이지 있는 것으로 이거 정답이 없는데 4번이 틀렸어. 4번이 1000이 아니라 5000, 5로 수정해서 그게 틀렸고 7번 보겠습니다. 7번도 정답이 표시되지 않는데 이건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아까도 했습니다. 자, 이건 답은 1번이죠.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금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이 제일이다. 그래서 1,1로 떨어진다 그랬죠. 1,1. 1,000 정도 이상 1%. 그래서 답은 1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1번 이것은 기본서 408페이지 있는데 대지의 안전 이 건축물을 건축에 나가고자 대지를 맞는다. 이걸 대지 조성이라 하는데 대지 조성을 할 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지 조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대지 조성 기준 그래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에다가 대지 맞는다. 그러면 이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입니다. 낮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빗물이 들어와서 배수에 제압다.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가 필요 없다. 그런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입니다. 낮아도 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지를 만들 때에, 이게 물이 좀 나오고 있네요. 습한 터지네. 습에서 매립되네. 매립되네. 여기다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 안전을 위해서 성토 지방계란 조치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대지에 빗물 오수가 들어와서 고임이 안 되니까 그것을 뺄 수 있는 관들을 꼭 설치해야 된다. 하수구, 하수관, 저수탱크 같은 걸 꼭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대지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 이걸 이렇게 송계 우려가 있다고.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이 토지에다 대지를 쳐서 건축물을 치려면 이 성토했던 부분, 절토했던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고, 옹벽을 축조할 때 2m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해야 되고, 넘으면 2m 넘으면 축조식을 해야 한다. 이거 아시고. 그래, 옹벽이 이렇게 축조되어졌을 때 여기 빗물이 고이면 무너뜨려서 대지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빗물이 빠지도록 배수시설을 넣습니다. 그리고 지지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런 배수란 시설과 지지란 시설은 옹벽, 예벽면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지만 이 두 가지 구조물 뺀 나머지는 튀어나와서 안 된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대지 문제는 해결되죠. 그래서 1번 틀린 거. 1번 꼭 알아주시고 2번도 알아주시고 3번, 4번 읽어두신데 5번은 틀렸어요. 1m로 수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3번, 4번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죠. 적용. 적용은 409페이지 있는데요. 자, 2번 보겠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적용을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그러면 아닌 것은 적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 그래,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잘 봐두셔야 돼. 이 대지의 적용 문제. 이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약 대지 면적 10%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령 이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 면제하는 경우는 적용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에 그때는 면제해 주죠. 그 땅이 여기 녹지적 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포지 있다, 그럼 면제. 이것부터 딱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용도가 공장이다. 공장 쇼만한 거 들어가면 면제해줘요. 그냥 공장 면제 이렇게 기하세요. 시험 공부에서 뭐 앞에 있는 말, 연면적 어쩌고저쩌고, 대지면 어쩌고저쩌고, 연면적 천, 연면적 1500점부터 미만, 뭐 대지면적 5000점부터 미만, 산업단지 안에 이런 거 읽어보면 되는데, 아무튼 공장 면제. 임시용의 가사건축물 면제, 가짜, 부셔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축사 면제.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대지의 이원분이 함유됐다, 면제. 근데 연면제 합계 1500점부터, 1500점 물류시설도 물류센터니까 면제, 공장은 똑같아. 근데 이게 물류시설인데 창고인데 창고가 여기도 들어올 수 있거든. 공장 함부로 못 들어오는데 주거적, 상업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창고가 법적으로. 그래, 이 물류시설인 창고인 이것이 주거적, 상업적에 들어올 때는 면제 안 돼. 해야 돼. 주거 환경, 상업적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업적, 공업적 들어오면 해야 된다. 상업적, 공업적 아니면, 미안해. 주거적, 상업적 아니면 면제되지만 의도로 들어올 때는 해야 된다고요? 주거적, 상업적. 이걸 알면 좋겠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문제 2번.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니까 200 이상 되어서 일단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1. 녹지가 있다 그럼 면제. 2. 공장에다 면제. 3. 물류시설인 창고면 면제인데 상업적 주거로 오면 면제 안 돼. 그래서 상업적 앞에다 주거적 두 가지. 주거적이고 상업적이면 물류시설도 적용해야 한다. 축사 면제. 5번 자연환경 보존적 면제 이렇게 핵심을 찍어. 3번도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간단해. 1초도 안 걸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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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그랬으니까 다 면제돼. 넘어가요. 그 다음에 자 4번은 갈피 쳐버리고 5번 6번 7번은 공경문제. 이것은 410페이지 있는데 출제가 이렇게 돼. 출제가. 그래서 공경문제는 완벽하게 그 기본서를 통해서 파버려야 되겠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경준을 확보해야 되는 대상부터 알아야 되죠.
공개공지, 공개공간 확보해야 되는 대상. 확보 대상은 일단 바닥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냐? 5천 조금부터 이상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판매시설 중 농산물 유통시설은 줘야 되니까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업무시설, 빌딩 같은 걸, 그 다음에 종교시설, 운수시설, 그 다음에 숙박성 큰 호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바로 확보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있어. 이걸 외우지 못하면 꽝이라고 했어요. 쉬어. 암기하라고 했죠.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죠. 이걸 모르면 꽝. 이거 하나만 하다.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모든 상업지라는 것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 네 가지로 말하죠. 그에도 그 특시장수 구청에 야, 여기 따도 좀 내놔라고 공고하면 그것 따도 내놔야 돼.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들어가서 공공지 설치할 때에 적용호, 이게 여기 이게 그 대상이라 합시다. 이렇게 공공지 확보할 대상인데 이거 이것이고 이것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때 적용을 했어. 적용을 했다면 이것도 공공지 면제를 산정해 줄 수 있다. 여기다 피로티 구조로 해서 공정 통양으로 휴식원 내놨다. 그것도 공공지 인정해 줍니다. 여기다 기능자 파고라는 등납증하고 설치해서 했다. 그것도 해요. 이때 이 면적을 얼마를 해야 되냐? 바로 대지 면적을 10%로 해야 돼. 알겠죠? 그걸 꼭 알아. 이내면 돼. 넘을 필요 없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다가 이 판매세는 백화점이다. 그러면 와서 판촉 활동할 수 있어. 문화행사 할 수 있어. 1년 중 60만 할 수 있다. 울타리 쳐가지고 시민들 쉼터로서 이용하지 못할 방향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공공지 공간을 설치 제공했던 건축주에는 인센티브 준다. 우리 건축법을 만들 때에 야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만들 때 그것을 알아서 해라 라고 위임했어. 근데 위임받았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해주지 않고 용적률하고 높이자만 그 책에 저희들은 그것에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해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공공지를 확보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태 아파트 빼버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 기준에 맞게 공용지를 설치 제공했다면 이 두 가지 기준을 완화 적용을 해 주셔도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십시오. 5번 공용지를 설치하여 하는 용도적 그따 줄 것이고 암기법 뭐라고 써라고요? 이거 딱 쓰면 되죠? 일주, 준주, 준공 모두 삽주. 그래서 답은 1번 틀렸고 6번 6번은 설치를 하여 한 건축물 이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몇 번이 아닌 것 같아? 3번 아니죠.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아까 바로 얼마를 내놓으면 되냐 대지면 10% 이하의 조례를 정한 만큼 그러면 뭘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 1.2배까지 완화 그래서 2번 넘어가시고 자 8번 똑같은 문제인데 이 공공지다 법령과 다른 거 틀린 거 찾아라 이거죠 자 이것도 410페이지인데 1번 맞았어 2번 맞았고 아까 했고 3번 틀렸어. 공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대지 적용 면적과는 다르게 설치한 틀렸어. 적용 면적을 확보했다면 그 면적도 공개 면적으로 산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다음에 4번 60일 받으시고 그다음에 5번 바로 공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과 할 때 건축 앞에다 말했어 봐. 건폐율 앞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쓰는 그래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이거든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완화 적용을 해주도록 할 수 있는데 위임받았던 대통령령에서는 뭐가 뭔만 1.1까지 완화해줬냐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만 그따 줄 거고 건폐가 건폐를 다 놓고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그따 줄 것이고 1.2배 그래서는 두 개만 1.1까지 완화를 해주도록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날려버리고 10번 중요하니까 자 10번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면적 규정은 아주 중요하니까 달달들 해야 돼요 그래 이 건축물이
이 건축물에는 이 대지가 있어요. 건축물에는 이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를 분할한다. 그때는 마음대로 막 조각조각 낼 수 없는 거예요. 면적의 제한을 받죠? 면적. 그래, 이 건축물 있는 대지가 주거지이면 몇 종부터 몸이 쉽게 분할할 수 없는가?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그 다음에 녹지역 200. 이 네 가지 간 지역을 기타지로 합시다. 60. 이 수치를 달다 내야 돼요. 주상공 높게 해서 6, 1, 5, 1, 5, 2, 0, 6. 6, 1, 5, 1, 5, 2, 0. 이거 수치 꼭 암기하시고. 자, 그래서 3번. 옳은 것이니까 상업적은 150. 1번 주거적, 2번 주거적은 다 60, 60. 4번 공업적이니까 150. 5번 녹지이니까 200. 이렇게 해서 수치 달달달. 그리고 이 면적 규정을 통과했어. 여기가 주거적인데 여기 60 이상으로 쪼갰어요. 근데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원래 건축 있는 대지가 이렇게 건축 있는 대지가 이렇게 200정부터 했다 합시다. 200정부터 해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80으로 했어. 주거적인데. 그러면 면적 통과했죠. 근데 겨우 아까 건축 있는 대지가 도라고 접하고 있는데 이게 녹지 공간이고, 녹지 공간, 완충 녹지, 시우지고, 여기도 그냥 시우지요. 그리고 여기만 도라고 접하게 그럼 이렇게 뚫었어. 그래, 여기, 땅이 접하고 도, 건축은 도라고 겨우 2m 딱 접하게 이 대지가 조성되어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거 면적 80으로 쪼갰는데 이 대지가 하나가 돼버리고 이 대지가 또 하나가 됐다. 그러면 어때? 이 대지가 접하는 면적, 도로 접하는 정도는 1m로 줄어들죠? 1m로 줄어들죠? 이러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통과했다 해도 건축 관련 법에 위배되면 또 안 돼. 어떤 규정을 또 위배되면 안 되냐? 이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이 이 규정, 2m 접해야 된다. 이 규정 위반하면 되고 또 이렇게 이게 원래 애당초 이게 4m 넘게 접하고 있어가지고 쪼개더라도 여기도 2m 접하고 여기도 2m 접하면 되겠죠? 여기 봐봐요. 여기도 2m 접하고 여기도 2m 접하면 통과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과된 거 아니야. 여기 아까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 면적 바로 건축 면적을 100으로 잡아놨어. 이 대지 면적이 원래 아까 200이었죠. 200에서 이 대지의 건폐율이 50% 정해있는 땅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축 면적을 100을 잡았다. 가정해봐. 100을 잡았는데 이번에 줄어들었어. 100으로. 그러면 건폐율을 초과해버린 거 아니에요. 100종부터 대비 건폐율이 50% 정해되면 바로 100종부터의 건축 면적은 50밖에 안 되는데 100으로 해놨다면 이거 건폐율 초과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건폐율 또 초과하면 돼. 또 용적률 또 초과하면 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떨어는 이렇게 또 자를 수 있어. 면적을 충족시키려고. 그럼으로써 이 대지가 이제 원래는 이쪽에 잡아고 있었는데 인접 대지가 이쪽으로 앞당겨 버렸죠. 이 대지, 이 건축 있는 대지가 원래 이어가고 잡아고 있어서 이걸 감안해서 이렇게 떼어서 건물이 올라갔는데 높이 제한을 또 위반할 수 있어. 높이 제한. 그래서 이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해야 되지 마음대로 분할해서 안 된다. 면적 규정을 일단 통과하되 11번이 그거예요. 11번. 바로 이 건축물 있는 대지는 건축 관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해서는 안 되는데 그 기준에서 아까 면적 규정 통과했더라도 1.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 2. 건폐 용역 규정 4. 대지 안의 공개 공지 공지 문제 공지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위배되면 안 됩니다. 공경위는 필요 없고요. 아무튼 그것들이 또 충족돼야 된다는 거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지와의 도로 관계 나오는데 1번 이것은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가 있죠. 이 도로는 상당히 건축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틀린 거죠. 1번 건축법상 도로 뜻입니다. 도로란 보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의 도로나 그 A 정도까지 포함한다.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2번 시장에서 구청장이 지역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일 때는 넓이 3m 이상만 태워도 건축상 도로가 되죠. 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사람 보행만 가능하면 건축상 도로가 되죠. 3번 4번은 막다운 도로입니다. 가다가 막힌 도로를 막다운 도로인데 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넓이 4m가 아닌 2m만 돼도 되고 막다운 도로 길이가 35m 미만이다.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러면 6m가 아니라 3m만 돼도 되죠. 그래서 6m 틀렸어. 만약 35m 이상이면 6m 이상은 돼야 되거든. 35m 이상이면 6m 이상. 다만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4m만 되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 허가권자께서 지정한 도를 폐지란 말 중에, 변경 중에. 그리고 5번. 폐지하고 변경했다 포인트 잡고, 폐지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그 도에 대한 이해관계로 도를 얻어야 되지. 다른 것 필요 없다.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다, 반드시. 그것도 써놔요. 반드시라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는데요. 2번은 기출문제입니다.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것도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가 있는데, 1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2번.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한 신설 변경 고시해야 된다. 모든 도로가 도로법에 따라 꼭 될 필요 없어. 모든이 틀렸어요. 모든을 지워버리고. 그래서 도로법 밑에 다 사도법도 써보고, 사도법. 그 다음에 국토계법도 써요. 국토계법. 그래서 도로법도 좋고 사도법도 좋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따라 신설 변경한 고시가 되거나 아니면 건축하시 신고 시 시도사 시장 수석장님이 이거는 도로다라고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은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회상의 통로라면 라면 써봐. 라도 지워버려. 통로라면 건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는 동의가 원칙이지만 필수적이다 치부려. 원칙이지만 외해도 있다. 외해도 있다. 그때는 이해관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요. 이해관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건축에 힘을 거쳐서 이건 도로다라고 허가권 지정 공고할 수 있으니까 원 필수적이다 틀렸어요. 4번 허가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 있다. 5번도 있다 아까 했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3번 대지와 도로관계 이것도 415쪽부터 416쪽에 있는데 틀린 거. 1번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으로 건축상 도로가 몇 미터 이상 접하도록 요구하느냐. 2미터. 몇 미터? 2미터. 그래서 4미터 틀렸어요. 자, 다만 4번으로 내려가 봐. 1번에 4번으로 내려가 봐요. 다만 연면적기가 2000m 이상인 건축물. 4번 보고 계세요? 2000m 이상인 건축물을 그것다 줄 것이고 밑에 다 써요. 다만 밑에 다 써요. 단 공장은 3000m 이상. 단 공장은 3000m 이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데 그 대지가 지금 연면적 합계 2000m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앞에 있는 도로가 4m는 안 돼. 최소한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잡아야 됩니다. 공장은요 3000을 기준해. 그래서 1번하고 잘 비교해도요 역으로 해석하면 연면적 합계가 2000m 미만 공장은 3000m 미만이면 도로 폭이 바로 4m가 됐던 어쨌든 건축상 도로로서 2m만 잡으면 돼. 미만이면. 이상이면 4m 이상 잡아야 돼. 그것도 넓이 6m 이상 오래.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럴 경우에, 즉, 아까 건축상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바로 원칙 2m 이상 잡아라고 그랬는데 꼭 접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접할 필요가 없어도 돼요. 그래도 건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로 인정해 주죠? 그게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어떨 때는 직접 접하지 않아야 되냐?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에 바로 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대지가 A 거고 그 옆에 대지가 B 거예요. B 거는 맹기로 되어 있다. B다. 맹기인데 A한테 사용 승낙서 받아가지고 지역구만 설정해서 통로 확보했다. 그러면 직접 B의 대지가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지만 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대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3번. 도로가 있고 A의 농지가 있고 B의 농지가 있는데 B의 농지는 바로 맹지지만 그 땅인 곳에다가 바로 건축 농지법상 농막을 지겠다 그러면 맹지에 떠도 허용을 해요.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도로하고 접하지 않아도 농막은 질 수가 있다. 이렇게 농막에다 줄 것이 한번 써봐요. 연면적 20평대 이하. 연면적 20평대 이하. 농막은 얼마까지면 짓을 수 있다고요? 연면적 20평부터 이하 약 6평이죠. 평으로 말하면 이것만 허가 그
맹지인 농지에 따도 농막을 축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주거용. 주용으로 넣을 수는 없다, 이거. 알겠죠? 그리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4번, 4번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 4번은 415, 416자가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 옳지 않는 거. 1번, 아까 했고, 2번도 했고, 3번도 했고, 4번, 건축물을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교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비어있는 공지로서 허가권자이냐 한 공지인 경우에는 사무 의무가 없다. 즉, 그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는 도라고 임의 대상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으니까 5번은 공장에 따라 포인트 잡아. 공장의 경우는 연면적에 얼마 이상이 들었을 대지일 때 넓이 임의 대상 도로의 3m 이상을 합의한다. 3천. 2천이 아니라 3천. 공장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볼 필요 없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 보겠습니다. 건축선. 아까 건축선 했으니까 뭐 설명 더 이상 안 드리겠어. 416조부터 418조까지 있는데 1번 건축선은 마지막에 대지와 도로 경계선이 건축되죠. 다만 외주로 소요 넓이 4m에 몸치는 넓이인 도로인 경우 그 양쪽에 대지가 잡아 있다 그러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넓이만큼 틀렸어. 소요 넓이 할 때 넓자 앞에다가 만큼 앞에 만자 앞에다가 2분의 1 소요 넓이의 2분의 1 2번의 두째 줄 소요 넓이의 2분의 1만큼 물란선이 건축된다.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요 이렇게 하나 써놔요. 끝에다가 가로 열고 도로 양쪽에 써봐.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잡은 경우임. 그렇게.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잡은 경우임. 이렇게. 이걸 전제해서 문제를 구성해야 되는데 좀 엉성해. 자, 참고하시고 속도 알겠죠? 그때는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소요 넓이 2분의 1만큼 물란선이 건축된다. 근데 3번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하천 철도 선로부지가 있고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넓이에 해당하는 이것도 좀 말이 자 아무튼 그때 소요 넓이 소요 넓이에 해당하는 수평을 4m죠. 그만큼 대지 쪽으로 물란선이 건축됩니다. 4번 이 시장에서 구청장 앞에다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두 명 추가해서 이 다섯 명만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도시역일 때 시가지 안에서 할 때 시자 앞에다 써봐요. 도시역 내에서만 시가지 안에서 할 때 시자 앞에다 도시역 내에서만 이렇게. 도시역 내에서만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m의 범위에서 건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m 무슨 절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도시역 4m고 하시고 5번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건축물이 담장을 할 때 건축 앞에다 말을 써봐요. 건축물을 할 때 건축 앞에다 지상을 이렇게 써봐요. 지상. 지상이나 지표 위나 같은 말이에요. 지표의 땅이 지상 같은 말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래 지표 위나 지상의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선의 수심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 부분이랑 건축물 담장에 그것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반대말이죠. 건축선의 수심을 넘어도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7번 보겠는데 이 7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죠. 건축선 옳지 않는 거 1번 아까 했고 2번 소요 넓이의 몸미천 넓이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 경계선부터 그 소요 넓이 2분의 1의 수평 그만큼 물란선 건축한다 할 때 대지와 건축 도로 경계선 그때요 대지와 지워버려 대지와 그 말 지워버리고 그리고 도로 경계선 할 때 경계선 지우고 경계선만 세자 그래야 또 중심선을 쓰면 되겠죠 중심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 도로 소요 소열비의 2분의 1의 수평 그만큼 물란선이 건축된다. 이때 2번도요. 끝에다 문맥을 만들 때에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자반경.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자반경. 그리고 4번 아까 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체크. 5명이 따로 줄 것이고 도시에 따로 줄 것이고 4m까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세요. 받으시고. 4번 중요하니까 꼭 받으세요. 그래야 이해를 잘 하시고.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5번 중요합니다. 5번도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4.5m 이하에 그거 기억해야 돼. 도로면 기준에서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청마트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그 건축산 수준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자 8번. 8번은 다른 거 보지 말고 1번 지문만 보겠어. 아까 했죠. 1번 지문만 딱 보고 던져버려요. 도로 모퉁이 대지의 건축선이 설정되는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부분의 대지 면적은 전체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된다. 제한다. 그래, 제한다. 이것만 딱 보고 던져버려. 자, 9번으로 갑니다. 9번은 기출문제인데 출전이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출제를 했어요. 자, 값은 대지의 높이 4m짜리 지금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연면적 합계는 90점부터네요. 이때 건축법령상 건축규제 위반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값은 건축신고를 하였다. 건축신고했다도 한번 쳐요. 밑에다 위에다 조금만 해. 연면적 합계 100조금부터 이하 신축 시 이렇게 써놔. 그래 연면적 합계 100조금부터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은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연면적이 90이다. 그러니까 신고했어. 합법적이죠. 자, 그다음에 2번 값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이나 낮이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 용도상 방수부 조치가 필요 없다. 인접한 도로면이나 낮인데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 용도상 방수부 조치가 필요 없다. 그래 이때는 적법하죠. 낮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놨어. 방수부 조치가 필요 없어. 그러면 낮아도 합법적이에요. 알겠죠? 이런 경우 아니면 낮아서 안 되지만 그러나 배수에 지장 없고 건축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면 낮아도 합법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값은 공용지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공용지 공간을 확보 그따 딱 내모쳐봐. 확보까지만. 공용지 공간을 확보했다만 딱 내모치고 이렇게 끌고 가서 대상.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바닥면적 합계 5000조부터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일단 대상이 된다고요? 5천. 그러니까 바닥면적 얼마? 콤만 하죠? 안 해도 되죠? 자, 아까 했어. 바닥면적 5천 정도 이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다음 판매시설, 다만 농산물 유통선 제외, 다음 운수시설, 다음에 종교시설, 다음에 숙박시설, 다음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에요. 적법, 적법. 그 다음에 4번. 자, 값의 대지는 바로 건축상 도로하고 3m 잡아가고 있다. 아까 몇 미터만 잡아도 합법이요? 2m. 그쵸? 아까 연면적 2000년부터 미만인 건축물은 2m만 잡아도 합법이에요. 그래서 3m 잡으면 충분해. 합법. 5번. 값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 때, 이 아까 창문을 열 때 밑에다 줄 거 봐. 창문을 열 때 밑에다 줄 것이고, 높이 4.5m 이하이면, 봐. 높이 4.5m. 도로면부터 높이 4.5m 이하이면, 높이 몇 미터야면 4.5미터 야면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더 있다 틀렸어. 이거 위법이요. 지금 건축물이 4미터밖에 안 되죠. 그거 열고 다 넘어버리면 위법이 돼. 그래서 더 있다 틀렸어. 위법이 위법.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 합법이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82페이지 1번. 1번은 출제가 유력시 되니까 이미 기출되기도 했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기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해둬야 돼. 419페이지하고 420페이지 있으니까요. 자, 이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할 때,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다. 아닌 게 이렇게 됐죠. 누구한테 가서 받아다 허가권을 내야 되죠? 허가권을 내야 됩니다. 그때 그 대상을 우리는 달달 남겨야 돼. 2층 이상. 2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점부터 이상. 그리고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500점부터.
그래, 목구조라면 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층부터 미만이면 내지설계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것이죠. 4번, 4번. 4번은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목구조 건축물에 따라 줄 거 봐. 4번. 목구조 건축물에 따라 줄 것이고 밑에 따라 써. 3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정도 이상일 때 적용됨. 연면적 500정도 이상일 때 적용됨. 그래서 그 기준에 다 충족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은 내설계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1번 옆에 있다. 모든 주택, 그렇잖아요. 1번 단독택 모든 주택이 건축상 모든 주택 8가지 했어. 단독택 네 가지, 공동택 네 가지 다 내설계 대상이 된다 이거 아시고, 첨화 높이는 밑에다 줄 거 봐요. 9m 이상 그렇게 써놓고, 기둥과 그런 10m 이상, 그리고 통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건축물 높이에 따라 써봐. 6번을 만들어서 건축물 높이는 13m 이상일 때, 건축물 높이는 13m 이상일 때 내설계 대상이 건축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419페이지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대상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될 대상은 아까 바로 내지설계 대상인 2층 이상, 또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은 200, 목구조는 500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시고 4번으로 갑니다. 4번도 기출문제인데, 이것은 428쪽에 있는 내용으로서 바로 또 출제가 유리되니까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고층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바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건축물, 이건 뭐예요? 초고층 건축물이죠.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입니까? 초고층 건축물에는 밑에 줄 피난 안전구역에 따라 포인트 잡고,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에서부터 몇 개 층마다 몇 개수를 만들어야 되냐? 30개 층마다 1개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에서 4번 지문하고 5번만 꼭 봐두세요. 4번 보면 옥상 광장. 옥상이 광장 만들었죠? 이렇게, 이게 옥상이라 합시다. 옥상이다. 옥상 만들어놨어. 그 여기 옥상인데 여기다 난간 안 설치하면 사람들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간을 설치하게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난간을 설치할 때에요, 높이가 문제가 돼요. 높이는 최소가 1.2m,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요. 얼마요? 1.2m. 그리고 여기 와봐요. 1층, 2층, 이상에 2층 이상에 있다가요, 에이백에서 빼내가지고 여기다 노대 같은 거 설치해. 여기 에이백이다 보면 노대에 이렇게 한 2m에서 빼가지고 와서 바람도 쓰고 에어컨도 달고 그렇죠? 설치하고, 이때 안에서 이쪽으로 나오게 그럼 출입구가 설치됐다면 나가서 사람 떨어져 죽을 수 있으니까 난간을 설치해야 돼. 이렇게 난간 높이는 1.2m다 이 정도 보시고, 5번도 잘 알아셔야 돼요. 그 5번에서 포인트는 헬리포터에다 줄까 봐. 헬리포터가 뜻은 알죠? 헬리포터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이에요. 그래, 헬리콥터를 하나 그려놔. 그다 헬리콥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다당 뿅, 이거 헬리콥터죠.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정거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두 개니까 이거 딱 오래 하나 받치고 너 하나 이렇게 받쳐라 해서 11자로 만들어놨어요. H자. 그래서 헬리포터가 뜨면 11이 딱 떠올라요. 11만 이렇게 수치를 암기할 때게 엄청 수치가 많으니까 연상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1층도 끝층까지 아니에요. 11층 이상의 층이에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다면적기가 1만 정도 이상이다. 근데 그 건축물이 평지붕이다. 그럴 때는 옥상에다 헬리콥터 이착륙장인 헬리포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 헬리포터를 만들어야 할 때 그 규모가 이렇다. 넘어가시고 통과. 7번으로 갑니다. 7번으로 가시면, 자, 이 7번은 421쪽하고 422쪽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체크하겠어요.
방아주가 좀 중요합니다. 공법에서 방아주는 중요하니까 방아주를 잘 아셔야 돼요. 건축법령상 국토개법률에 따른 방아주가 지정됐다. 지정한 방아주는 국토에 따라 지정하죠. 근데 이제 지정이 된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자는 건축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요. 옳지 않는 것. 이 건축법에서 야 방아주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1번은 방아주구의 지정 목적을 읽어보면 되겠죠. 화재 뭐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한데 국토에서는 용도주가 19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다. 맞아요. 2번은 2번자 중에 2번 방아주 안에 들어가서 건축 건축하는데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다 줄까 봐요. 주요 구조부 뭐예요? 내기 바보 지주 써봐. 이럴 때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이런 주요 구조부하고 지붕하고 예별 이번에 지붕을 하나 더 넣었어. 그러니까 알아야 돼. 주요 구조부 지붕 예별 세 가지 부분 있죠. 이것은 바로 뭘로 해야 된다? 방화 지워 방화를 지워버리고 내화구조. 방화하면 틀리고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구조야 돼. 화자 불화자거든. 견딜 내거든. 그래서 불이 났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화구조라 해. 그래서 지붕과 주요 구조와 예벽은 무슨 구조로 해야 한다? 그래요. 내화구조. 그런데 3번 방화조 하는 이제 공작물이 공작. 아까 2번은 건축물 딱 줄 거고, 3번 이제 공작물이 공작물. 공작물 간판, 강고판 이런 거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높이 3m인 공작물은 주요부를 주요부에다 줄 거. 불연재료야, 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죠. 불연재료. 그 다음에 4번 읽어주시면 돼. 5번. 5번 중에 하나의 건축물이 그다 줄 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그 밖의 구에 걸쳤다 그러면 그 전부 그가 뭐냐 건축물이 건축물 그가 뭐다고 건축물 대지가 나면 안 돼. 대지는 불나질 없거든. 그래서 건축만 전부에 대하여 방화주와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9번 자 승강기 나와있죠. 이 승강기는 433페이지 있는데 과거에 두 번인가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겠어. 이 승강기 옳지 않는가? 1번 마지막에 비상용 승강기 체크해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대상은 높이로서 규제하는데 높이 31m를 넘을 때 추가로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등장합니다. 31m.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통과하고 저 4번과 6번 묶어쳐서 그거 하나 봅시다. 4번.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정도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주는 원초로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 층수가 딱 6층으로 끝났는데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건실 바닥면적 줄 거예요. 300정도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우리가 이용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했다면 승강기 설치문은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7번 6번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자 비상용 승강기를 2대 이상 이렇게 2대 이상 설치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 그게 중에 딱 붙여서 설치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냐?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어. 불 났을 때 불 끄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어. 알겠죠? 그거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알아주시고 288페이지 문제 1번 자 이것은 우리 기본서 635쪽하고 636쪽에 있는데 건축법상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 및 대지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지금 이 땅은 일반 주거죠. 여기는 바로 전용 주거죠. 여기 일반 주거지 공공지 확보 대상지역이죠. 일주주 준공 모두 사업지역이랬으니까
전용 주거지는 공경지 확보 대상지가 아니에요. 그래, 여기에 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다 건물 칠 때는요, 건축법상 규정을 정할 때 일반 주거지에 허용되는 그런 규정만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는 전용 주거지에 관련된 규정만 적용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건축물과 대지 다. 근데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두 가지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다 건축물 건축해서 이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법상 규정을 정할 때, 야, 이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그 대지 중 여기가 600, 여기가 400 걸쳐 있다. 전체가 1000인데 그럴 때는 그 대지 중 가반이 소화하는 용도지에 관한 건축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하면 된다. 가반 쪽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 쪽으로? 가반. 이렇게. 그래, 그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가반이 소화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하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 이 땅하고 이 땅이 바로 개발용도 지역이 아니라 여기 바로 녹지이고 여기가 일반 주거지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1000인데 전체가 여기가 600, 여기가 400이다 그럴 때는 녹지의 예외가 인정돼.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그 밖까지 걸쳤으면 녹지에 속해 있는 면적과 무관하게 각각 지역에 관한 건축 및 대란 건축법상 규정을 정해서 이용해라 이렇게 하고 녹지의 예가 인정돼.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건 방하주구고 여기는 방하주가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전체가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중심상업지역인데 여기다 건물을 배치하게 되면 이 건축물은 지붕과 예벽과 주거지구는 뭘 해야 돼? 내화주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건물에 여기다 배치한다 방화주가 하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이거 건물을 이렇게 양다리 쳐서 건축하려고 한다. 방화주가 그 밖의 장에서 건축이 되면 이 건축물만 전부 방화주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아서 지붕, 주거주, 예벽은 내화주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거쳐 있는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축물만 전부에 대하여 방화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거쳐 있건만 그 경계에 방화벽을 설치해서 구역을 해놨다면 방화주 안에 있는 건축물만 방화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내화주를 하면 되고 방화주고 밖에 있는 이 건축물은 방화주하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밖의 장소에 한 규정을 적용해서 하면 합법적이다. 여기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렸어. 2번, 1번은 과반에 따라 체크하고 2번은 바로 그 입고 가다 보면 건축물과 대지, 건축물과 대지 두 번 나올 거예요. 그때 과자하고 대지 세 자 치면 돼. 건축만 적용해, 건축만. 과, 대지, 과, 대지 두 번 지워버려요. 나머지 다 맞아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건 기출문제인데 자, 1000m짜리 대지가 그림과 같이 지금 지역대에 걸쳐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지 적용 규정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검은 것은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이 지금 무슨 재개만 있습니까? 녹재만 딱 있죠. 그래서 건축물 전부는 녹재하는 규정을 처하고 근데 이 대지가 1000인데요. 방화조하고 방화지가 안쪽에 걸쳐있죠. 그때는 각각 이용하면 돼. 하나의 대지가 지금 녹지가 그 밖의 장소에 걸쳐있죠? 그때는 녹지에 속해 있는 400은 녹지가 한 건축물 대지관 규정을 취하고 600은 방화주가 한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각각 이용하면 돼.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넘어가시고 좀 쉬었다가 3번을 보죠.